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은 3,800만 원, 최상위 알핀 트림은 4,400만 원. 그러면 풀옵션은 4,000 후반이겠네요? 잠시만, 산타페 소렌토 하부가 얼마였지?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그랑 콜레오스 가격을 오늘 저희가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소렌토 산타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가격이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조사도 공개하지 않은 걸 어떻게 니네가 먼저 알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뭐 몰래 빼내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러면 큰일 나니까. 보통 신차가 나오면 일반 고객들의 사전 계약들도 물론 있지만 장기 렌트나 리스사들이 보통 먼저 대량으로 잡아놓고 선출고 물량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정식 가격이 공개되기 전 렌트나 리스사들이 먼저 대충 이 가격으로 나올 테니까 먼저 이제 준비들 하세요 라고 뿌려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이 미리 렌트나 리스사 때 뿌려진 거고요. 근데 이 가격이 대부분 이제 실제 공개하는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 가격은요, 저희도 미리 확인하게 된 장기 렌트사 가격 책정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정식 가격이 공개되면 그때 실제로 얼마 차이 나는지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영상을 이제 빠르게 촬영하긴 하지만 남들보다 정보를 좀 빨리 알고 싶고 차를 잘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참앱! 참앱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댓글, 좋아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111분 뽑아서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죠. 이거 참여하시면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가격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얼만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제로 사전 계약 비율 80%를 차지하는 하이브리드는요, 일단 시작 가격이 3,800만 원대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총 3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테크노, 아이코닉, 알핀 요렇게 있는데, 일단 기본 테크노 트림이 3,800만 원대, 중간 트림인 아이코닉이 4,15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고요. 알핀은 이제 가장 최상위 트림이죠. 4,400에서 4,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가격이 다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바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봐야겠죠. 야, 이거 막 그렇게 싸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소렌토나 산타페 얼마였지 하는 생각들 다들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전 계약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라이벌 인기인 차종인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막상 딱 까고 보니까 그냥 소렌토나 산타페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러면 다들 대부분 갸우뚱하는 거죠. 풀옵 기준으로만 봤을 때 소렌토 시그니처 5인승 풀옵이 4,963만 원이고, 그래비티는 5,012만 원, 산타페 캘리그라피 풀옵은 5,046만 원이니까 그랑 콜레오스 알핀 트림에 선택 가능한 옵션은 보스 오디오랑 증강현실 헤드업 요거 넣으면 200 정도 추가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4,700에서 4,800만 원 정도 나올 거고, 아, 이러면 풀옵으로 비교하면 2,300만 원 정도 저렴하기는 합니다. 물론 알핀에는 현대 기아에서 없는 조수석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가요. 이거 감안하면 진짜 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반대로 알핀에는 없는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에르고모션 시트, 이런 현대 기아를 따라올 수 없는 편의 장비들도 있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이게 가성비가 좋다라고 딱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풀업 말고 전체적인 가격 범위를 한번 볼까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가격을 보면 3,786만 원부터 최상위 트림 그래비티 같은 5인승 기준 4,455만 원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은 4,000 후반에서 5,000만 원이 딱 끊기게 됩니다. 산타페 하부 시작 가격이 3,888만 원,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라피는 4,621만 원에 옵션을 추가하면 딱 5,0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두 차종 모두 풀옵션 말고 좀 탈만한 구성으로 차를 출고한다고 하면 4,000만 원 중반대가 가장 많은 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에 스타일러 넣고, 이거 스타일러 넣어야지 LED 들어가고 휠 바퀴거든요.
있거든요. 여기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빌트인 캠 이거 넣고 욕심을 조금 부려서 스마트 커넥터까지 넣으면 딱 4,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러면 소렌토가 가성비가 돋보이게 되죠. 물론 뭐 산타페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랑 콜레오스는 애초에 트림비얼 옵션이 많이 없습니다. 뭐 당연히 많이 구분해 놓지 못하는 이유가 산타페나 소렌토는 대량 생산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문제가 없지만 르노는 내수 판매량을 감안을 하면 트림비얼 옵션 구성을 간소화해야 되는 것이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정답이기 때문에 옵션 구성이 한 두 개에서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트림에 그래서 대부분 다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랑 콜레오스도 아이코닉의 옵션을 조금 넣거나 알핀의 옵션을 넣게 되면 어쨌든 소렌토나 산타페랑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게 겹쳐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가성비라는 관점으로 접근은 애초에 좀 불가능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가성비라는 게요 단순히 착값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건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당장 중고차 감가를 생각해 보면 현대 기아차와 르노차 감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심하게 차이가 나죠. 거기에 서비스 센터 숫자나 기타 인프라 부분도 차이가 크고요. 사실 이건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브랜드가 현대 기아를 이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르노, 쉐보레, KGM 같은 후발주자들이 현대나 기아를 좀 견제하고 앞서가는 차도 생기려면 일단 차가 현대 기아차를 완전히 압도하는 뛰어넘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그게 아니면 디자인이 엄청 좋아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만 차가 팔리거든요. 뭐 그래서 잘 팔린 게 뭐가 있어요? KGM의 토레스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그래 현대 기아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차값이 저렴하니까 가성비가 좋잖아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르노 입장에서는 상황을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아니 우리는 1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차를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라이벌보다는 비싸게는 출시 안 했고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양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가성비가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거는 철저히 제조사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 이미 이제 걷잡을 수 없게 터져버린 르노 사태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상품성과 가성비를 더 강조를 해서 어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저 가격 그대로 출시가 된다 면 초반에 아주 잠깐 반짝이는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언제나 그랬던 여타 르노 차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랑 콜레오스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호회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면 소렌토랑 비슷하게 견적을 내보니 소렌토가 낫다라는 반응들도 많이 있고요. 이 정도면 예상된 가격이니까 난 사겠다 라고 하시는 반응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디자인은 좋고 다 인정하는데 차량 성능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특히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1, 2년 내에 혹시나 썬루프가 설치된 차가 나오게 된다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펼쳐질 텐데 이러면 이거 바로 구형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 거죠. 또 하나 뭐 댓글은 이러면 오히려 KGM의 신차인 액티온으로 넘어가는 계약자들도 많을 거다라는 반응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액티온이나 그랑 콜레오스나 뭐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뭐 약간 겹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액티온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저희도 영상을 만들면서 콜레오스에 관련 반응이나 자료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요즘 사전 계약 관련 소식이 뉴스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부산 모빌리티 쇼 기간 동안에 사전 계약이 7,135대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그래서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뉘앙스가 르노 논란에도 인기는 뜨거웠다. 사전 계약 돌풍 르노 역사상 역대급 수치 뭐 이런 식이에요. 약 2주 동안 계약이 7,000대 정도 됐다는 건데 이게 정말 인상적인 수치가 맞는지도 일단 의문이기는 합니다. 현대 기아차야 뭐 메인급 신차가 나오면 뭐 사전 계약 첫날 뭐 만대 돌파하는 건 예산 일이고 KGM 토레스도 사전 계약 당일 첫날 하루에만
12,000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KGM은 토레스 당시 3주 동안 무려 3만 대가 계약이 되어서 공장 가동을 늘리는 결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 르노가 진짜 몇 년 동안 사활을 걸어서 1조 5천억 원이나 들여 만든 신차 사전 계약 대수가 2주 동안 7,000대라는 것을 두고 이걸 대박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 물론 소란이 있었음에도 7,000대나 계약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가격이 공개되기 전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정식 가격은 한 19일 전에는 나온다는 분위기거든요. 가격이 공개되고 나서도 7,000대의 계약제가 그대로 실제 출고가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뭐 더 될 수도 있고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고 요거는 저희가 추후에 영상 또 한번 정리해가지고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드에서는 사활을 건 차의 사전 계약 반응이 정말 대박이라며 지금 카페는 이미 서로 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난리가 나 있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저희도 많이 이제 찾아보니까 서로 차 언제 맞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야 하는데 르노 카페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보르노 사태에 대한 이야기와 가격에 대한 의문, 구매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어가는 소비자분들로 혼란스러운 글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럴수록 제조사에서는 더 적극적인 사태 수습에 앞장을 서거나 아니면은 고민하는 소비자분들을 고민을 하지 못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는 게 좀 전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 외에 마땅한 돌파구를 찾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르노가 항상 들어왔던 말이 어차피 르노 부산 공장은 수출 물량이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 내수 판매량은 애초에 신경도 안 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랑 콜레오스도 어차피 수출로 나갈 거니 내수 판매량은 별 상관없을 거다. 그거 말고는 그렇게 중요한 차를 공개하자마자 벌어진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르노 그랑 콜레오스의 가격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르노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에 정식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을 기점으로 르노 코리아의 앞날이 희망찬 미래가 될지 암울한 미래가 될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현대기아를 견제할 수 있는 건실한 제조사가 더 많이 생겨나서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서로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면서 더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요. 견제하는 경쟁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과점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르노 사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르노 코리아가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